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수범의 성공 투자 방정식을 맡고 있는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지치시죠? 자,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반등장이 나오게 되었을 시 어떤 종목과 섹터를 공략하셔야 될지 그 답을 찾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도움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채널톡 추가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투자 정보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정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문자를 잘 보내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후에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채널톡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 분석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800포인트를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이후에 780포인트까지도 이탈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저점 증시 바닥 75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신용잔고가 8.8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연초에 신용잔고가 7.5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 플러스 1.3조 정도가 기록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런 코스닥 신용잔고가 8조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시 증시가 바닥권임을 인식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다시 돌입할 수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9% 이릅니다. 자, 미국 국채를 우리가 왜 확인할까요? 자, 이것은 안전자산을 얼마나 선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안지를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즉 우리가 국채만 딱 투자한다 하더라도 얼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려 안전자산이 4.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에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지금 80달러 중후반대를 지속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 그리고 러시아 전쟁까지 같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 개 거점에서 지금 전쟁이 지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자,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시 당연히 소비자 물가를 계속적으로 자극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국제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확인하셔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잔고 8조 원 미만으로 빠지는지 유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7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늘려가셔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변수로 말씀드렸던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쯤 내가 추가 포지션을 취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당주와 같은 안전자산을 좀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팔고 언제부터 공격적인 종목들을 진입해도 될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배당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안전자산 포지션 자체를 750포인트 미만으로 코스닥 지수가 빠지게 되었을 시부터 서서히 배당주를 팔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을 모아나가는 이런 양상으로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뭐 비슷하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란의 확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사실 국제유가 150달러 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란에 확전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도 너무나 확전되는 분위기 자체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도 많이 침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위기까지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란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업계에서 지금 특히나 월가에서는 최소 수개월 이상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우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례가 있죠. 러시아 전쟁 때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전쟁이 조금 지속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음에도 그 당시 어떻게 됐죠? 증시 폭락 나왔었죠. 그죠? 선반영 효과로 인해서 전쟁이 한참 발발하던 시기가 아니라 초부터 전쟁 초부터 오히려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엄청난 자본들이 유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히려 어떻게 됐죠? 서서히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오히려 반등을 꿰차기도 했었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 전쟁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사실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수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사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지션,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장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정말 명심하세요. 증시 급락은 항상 증시의 급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예요. 자, 증시의 급락은 항상 증시 급등을 야기합니다. 보통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가 꿋꿋하게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멘탈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증시의 반등을 반드시 기다려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여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전체를 지금 손절칠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은 반등장을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과연 주도주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인지를 빠르게 간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시고 낙심하시고 지금 좌절하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당연히 또 교육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관련된 교육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기본적 분석 2탄 산업별 특징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기본적 분석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자, 기본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뭐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기술적 분석, 차트, 뭐 수급 이런 것들 위주로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을 먼저 이해하고 이 종목이 주도주 섹터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제가 바로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 분석 2탄 산업별 특징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보다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산업과 섹터에 기반을 두셔야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머쥐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주도주 섹터에
반열에 딱 오르기만 하면, 그죠? 그것이 로봇이든 AI든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든,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든, 그죠? 조선이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시장에서 앞으로 고성장할 수가 있겠다, 혹은 시장에서 이건 이제 분기별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딱 형성되는 순간 주가는 몇 배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상반기에도 우리 눈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로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몇 배 이상 오를 정도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것이 주도주 섹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주도주 섹터를 잡기 위해서는 이 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 잠재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자,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공부를 높이셔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다 잡아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서 어떤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 2배 이상에 오르는 이런 상황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반기까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일단 상반기 쪽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 35,700원 대비 15만 원까지 무려 5배 이상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상승률만 따지더라도 400%가 넘는 이런 주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당시 정말 우리 상반기를 한번 쫙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자,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자, 그 당시 뭐가 많이 부각이 됐었죠?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때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죠? 자, 키오스크 외에 로봇, 플러스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 쪽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좀 띄었었어요. 그죠? 최저임금은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뭘 걱정합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비용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비용을 바로 가격으로 전가시키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 경기 침체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 빠르게 로봇 투자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로봇, 자동화 쪽 투자가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기름 붓는 격, 누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대장주로 올라서게 되죠. 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갔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SBB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로봇의 감속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에서는 가장 최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요. 앞으로 캐파가 크게 확대되는 시기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SPG와 사실 SBB테크입니다. 제가 S형제라고 불리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이 종목 역시 16,100원에서 95,000원 갈 때까지 저점 대비 무려 몇 배? 6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로봇 생산 시 필요한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기술력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옵니다. 내년에도 안 나와요. 내후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6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시장의 주도주 반열을 한번 딱 오르기 시작하면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장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 많은 투자자들이 꽂히기 때문에 주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가장 또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힘입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즉, 결론적으로는 이 산업별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식을 하면서 한 번은 바랬었던 뭐 텐베거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뒤이어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이 산업별로 계속 시클리컬 사업,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항상 슈퍼사이클에 한 번씩 도래하는 그 시기가 와요. 그러한 섹터 제가 이따 뒤이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 끝까지 강의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 하, 이건 뭐 자 정말 신이 주신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아마 뭐 장기 투자에서 크게 성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 사서 여기서 파신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도 당연히 매매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냈었던 투자자들은 누굽니까? 이 바닥권에 사서 한 번도 팔지 않고 이때까지 보유한 투자자가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발생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한 투자자가 여기까지 수익을 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에코프로는 이렇게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정도로 급등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려 15배 가량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판단해 보면 우리는 답안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실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게 되시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그 구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자, 2020년에 매출액 8,500억에 영업이익 600억 정도가 나왔었던 회사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2021년도에 매출액이 2배 이상 뜁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죠. 자, 이런 기업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업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한 번에 퀀텀 점프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걸 뭐라고 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더 크게 급증을 합니다. 매출액 5조 6천억에 무려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도대체? 7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5배나 이렇게 치솟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점을 영업이익이 7배밖에 안 올랐는데 15배가 올랐어요. 그만큼 오버슈팅을 좀 하게 된 거죠. 가치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도래하는 순간도 오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거.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그 패러다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부터 침투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에 따른 뭐 양극재를 생산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슈퍼사이클이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거. 아까 영업이익 7배 올랐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무려 몇 배 올랐습니까? 15배 올랐어요. 아니, 7배만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가라는 게 어디 딱 가치에 부합하는 대로만 그대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가치가 이렇게 딱 있다라고 감안해봅시다. 자,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고평가를 받기도 하고 저평가 구간을 거쳐서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이렇게 이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가치에 부합했을 때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올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가는 항상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종목들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치에 부합했을 때 뭐 절반을 매도한다든가 그리고 더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전량 매도한다든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성장, 실적주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차트적으로만 접근하고 테마적으로만 접근한 종목들, 이 수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죠. 그죠? 당연히 가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뉴스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여파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좀 인베스팅, 투자자로서 내가 좀 큰 이렇게 수익률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 투자. 실적 호전주 그리고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이런 섹터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딱 보유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몇 배에 이르는 순간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시장은 흘러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아세아제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지업이에요, 제지업. 그죠? 자, 제지업입니다. 되게 재미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다가 매출액 보시면 뭐 이렇게 좀씩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영업이익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25년도 거의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자,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제지업, 재미없는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도 보시면 2016년도부터 실적이 대폭적으로 호전되죠.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중국 폐지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이 이때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폐지 가격이 뚝 떨어져요. 중국에서 수입해 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출하면서 어느 정도 폐지 가격이 좀 올랐었는데 중국이 아, 이제 우리는 쓰레기 수입 금지 안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폐지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지업,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판지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 펄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때 많은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에요. 제지업 실적 현황을 보게 되시면 한솔제지가 전년 대비 36%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자, 무린 PMP 같은 경우는 전년비 무려 몇 프로? 334%라는 이렇게 실적 증가가 나와요. 신대양제지는 안 그래요? 전년비 610%라는 영업이익 증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에코프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이렇게 산업별로 한 번씩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한 3년 안에 보통 섹터 한두 개씩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 섹터별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서 그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잘 모아나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이슈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시청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원재료가 하락으로 어쨌든 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한 자릿수였어요. 영업이익률이. 혹은 적자를 기록한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흑자 전환했어요. 지금 수백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하다못해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회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이 뭔가 변화가 딱 캐치가 될 때 우리가 빠르게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것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아세아제지 보시는 대로 어떻게 됐죠? 주가 뭐 볼 것도 없어요. 결국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 7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실적이 상승되면서 제일 좋은 거죠. 실적이 상승되면서 동반해서 주가가 같이 오르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PER을 원래 막 2배, 3배 줬었던 회사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10배씩 줘요. 10배씩 줍니다. 왜? 아, 이제 앞으로 돈 캐시카우가 엄청나잖아요. 매번 500억씩, 1000억씩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회사가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이렇게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말씀드린 대로 7배까지 이렇게 치솟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섹터를 우리가 잡을 거예요. 저와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산업과 사이클에 투자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문자 보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직접 스캔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고 채널톡 추가가 되신 이후에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슈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정말 계획해야 되는 단계인지, 혹은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단계인지, 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해서 빠르게 주도주로 갈아타셔야 되는 구간인지를 제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라는 아주 직접적인 힌트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 시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채널톡 추가하셔서 저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패러다임이 감지되는 섹터, 제가 보고 있는 패러다임이 감지되는 섹터, 장기적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 같이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저점부터 상반기 때부터 정말 노래를 불렀었던 섹터인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최소 주가가 5배에서 10배까지도 급등하는 것이 실제 주도주 섹터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스타트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 자, 지금 현재 제가 변압기 쪽, 전력 인프라 쪽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공장에 투자할 때 하나도 반겨주지 않죠. 야, 만약에 투자할 거면 우리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보조금도 지급할 것이고 현금도 너에게 줄 것이고 세액공제 효과도 줄 거야. 안 그러면 이걸 다 원천 막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성, LG, SK 말할 것도 없이 하다못해 중견기업들까지, 여기 이제 포함되는 중견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장비 회사들까지 지금 다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 공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미국의 어떤 일자리 창출 목적도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하겠다? 다 미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빠르게 읽어내셔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직접 투자를 계속 증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죠? AMPC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다 이런 정책들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미국의 직접적인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 맞습니까? 전기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폭증할 겁니다. 자, 지금보다 몇 배? 공장 증설되는 속도로 봤을 땐 25년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1.5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해요. 그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요. 자, 만약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막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떻게 한다? 이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인프라를 어떻게든 갖춰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프라 자체가 생각보다 투자 증대가 별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쥐꼬리만한 투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압기들은 계속 노화됐거든요. 변압기의 사이클이 보통 이제 15년, 20년 정도로 봐요. 근데 이미 20년 이상 노후화된 변압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은 엄청난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변압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요. 지금 수출 지표를 보면 가격 자체가 엄청 오릅니다.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지금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미 정부에서도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빠르게 어떻게든지 전력 인프라 확대하겠다라는 걸 지금 속속들이 조금씩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3조가량을 바이든이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최근에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또 뭐라고 해요? AI도 앞으로 늘어나고 로봇도 늘어나고 그만한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건립이 되어야 되고, 근데 그것 외에도 사실 엄청난 공장들이 다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전력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이미 읽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 최고 부자니까 빠르게 읽어요, 시대의 흐름을. 그럼 우리도 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앞으로 미국의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25년, 28년까지 장기적으로 호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업황이구나. 바로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력한 정부 인프라 투자를 누가 요구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요구했어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거죠. 아니, 미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직접 공장 투자했는데 만약에 정전 사태 돼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다 딱 멈춰봐요. 이거 다 불량 나는 거죠. 이 불량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전 세계 최대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투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옵니다. 지금 27년, 28년까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수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이 전력 인프라라는 거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당장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황이 지금은 찾아오기가 되게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중국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공장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달라라고 했을 때 중국이 생산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죠?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게 중국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중국이 생산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생산하든 유럽이 생산하든 한국이 생산하든. 근데 지금은 다 비쌉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중국보다 싼 나라 있나요? 인도나 베트남 정도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대신해 볼게 라고 선언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인도와 베트남이에요. 여기 인건비 싸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이테크 산업들도 개발이 한창이고 하다못해 2차 전지, 리튬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기술력이 더 확고하게, 우수하게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 업계에 타격을 줄 만큼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와 베트남 없는 거 뭐 있어요? 전력 인프라예요. 너무나 다 노후화됐고 아무도 지금 인도와 베트남 쪽에 공장을 크게 증설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깔아내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의 공장을 지었다가 하다못해 기술만 다 빼먹고 오히려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막 손해보고 손실보고 파는 공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성격들이 좀 있죠. 반면에 인도는 우리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믿고서 좀 해줘. 그리고 인도 쪽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중국이랑 편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편을 먹고 있죠? 지금 미국 쪽에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베트남과 인건비 저렴한 국가에서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지금 현재 어느 쪽? 인도 쪽은 엄청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금 현재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LS 기업이라고 있어요. LS 그룹이 있는데 이쪽이 대다수의 이제 전력 인프라를 모두 확충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큰 수혜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제로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LS 그룹이 베트남 쪽으로 많은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이렇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너지. 그죠? 신재생 에너지 아니에요, 이게? 뭐 원전을 하든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쪽으로 하든 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자, 거기에 또 필요한 변압기 전선 쪽도 필요할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변압기가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보내줄 전선과 변압기 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는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송전만 될 뿐이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 나중에, 추후죠, 이건. 2025년도 이후, 2030년까지 고속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죠. 자, 지금 당장 에너지 저장장치가 부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25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ESS는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죠. 이렌텍 이런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변압기 수출 3위에서 한 5위 정도를 우리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캐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불량률도 적고 사실 제품력 자체는 우리 한국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와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HTS 강의를 토대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여기서 마치도록 좀 하겠고요. 자, 방정식 1호 검색기. 자,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직접적으로 찾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한 거죠. 자, 실적주들을 정확하게 뽑아주는 검색기이자 심리성까지 같이 활용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들을 잘 찾아내고요. 연간 매출 성장 20%, 부채 비율 200% 이하, 그리고 CCI 지표와 심리도까지 결합된 이런 검색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단기 모멘텀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실적주, 내가 조금 더 쉽게 찾아내고 싶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안전한 기업만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색식만 잘 활용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지지 않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투자에 대한 툴, 방정식 1호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검색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검색식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이어서 HTS 강의로 더 관련된 종목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HTS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종목별로 좀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볼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변압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지만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영업이익이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주가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도대체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성장을 주가로서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의 지금 현재 실적표입니다. 자, 2022년도 실적과 21년도의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만큼의 지금 업황 호전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눈으로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매출액 1조 8천억에 영업이익 정말 97억 정도가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매출액이 2조 1000억 정도로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1330억 정도로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크게 호전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익률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올해에도 성장은 계속되는데 매출액 2조 6천억 정도에 영업이익 2470억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인프라 쪽은 갑작스럽게 불황이 올 수가 없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투자를 하든 공장이 들어서든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앞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봉표를 보게 되면 HD 현대 일렉트릭 굉장히 크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냐면 지금 이미 너무 크게 오른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PER 밴드선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겠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올해 실적 대비 겨우 PER 15배. 자, 그리고 내년 실적 대비 PER이 11배 정도밖에 달하지 않는다는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효성중공업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변압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효성중공업은 정말 이 닉네임 그대로 지금 이제 기업의 이름 그대로 중공업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배분 정도에 따라서 변압기 쪽으로만 집중되었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실적 대비 PER이 겨우 7배. 진짜 저렴하죠. 그죠? 그래서 야, 고성장주를 이렇게 저평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이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공업 사업 이쪽이 만약에 앞으로 조금 이제 적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흑자 기조로 일어설 수 있다든가 혹은 지금 미국 법인 자체의 흑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가장 주가가 크게 올라갈 종목은 어디일까? 라고 봤을 때에는 효성중공업이 그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7만 5천원, 뭐 4만 5천원, 4만 원대에 쭉 머물다가 22년,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7만 원대 주가에 머물다가 지금 두 배가량 급증을 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폭락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모아나가야 될 섹터로는 이런 변압기 쪽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 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중공업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때 기회가 비로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법인이 흑자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효성중공업이 기대 수익률은 가장 높을 수 있다는 거. 1, 2년 내에는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LS 일렉트릭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주가가 지금 한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었다가 13만 원 주가를 찍은 이후로 지금 8만 원대 주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기업도 지금 어쨌든 3사, 대형사라고 한다면 이 LS 일렉트릭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S그룹 그룹 자체는 전력 인프라 쪽으로 아주 진심입니다. 하다못해 해저 케이블을 하고 있었던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까지도 본격적으로 인수하게 되면서 엄청난 또 지금 그룹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지금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내년도 PR로 봤을 때에는 9배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섹터가 지금 고평가 영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지금 PR이 겨우
9배, 8배, 10배 이렇게 가량 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는 이 급락장을 활용해서 저점에서 반드시 모아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룡전기는 다른 것들은 이제 초대형 변압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면 재룡전기는 소형 변압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일진전기도 굉장히 비슷한 면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게 되시면 상당한 메리트 있는 회사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전기도 비슷합니다. 일진전기는 지금 현재 주가 추세로 봤을 때는 가장 좋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밀린 것도 없고 현재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진전기만 유일하게 공장 증설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금을 토대로 공장 증설, 캐파를 늘리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누가 더 제일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25년도 이후로 일진전기가 가장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지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이 되고 있고 2025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00억이 훨씬 더 넘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주로 포커스하신다면 이런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다반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변압기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도 오늘 강의도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체적으로 내가 멘탈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낙폭과대주들은 정말 편안하게 모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변압기 쪽에 좋은 소식이 올라오거나 하게 됐을 때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만큼 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왜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압기 쪽으로 큰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제2의 변압기 그리고 앞으로 3배, 5배 성장할 기업들을 미리 저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게 되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노란톡 채널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정식 1호 검색식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장에서 돌파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또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좀 해드리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 기본적 분석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실적주들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들 다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